집어 나가기 전에 좀 여러분들이 그 준비해야 될 거 있어. 그래서 그거 잠깐 소개하고 네. 그 다음에 진도 그대로 나가기로 하겠어요. 서류 중에서 지금 이제 12년 흉내 학생들은 서울대 접수는 끝났어요. 사실은 끝났고 지금 고려대가 이제 보이고 그 다음에 제가 접수를 받고 그래서 12년 흉내 학생들은 이제 좀 좋은 점이 있지. 왜 그러냐면은 9월 학기 입학이라는 것이 있어. 그래서 지금 이제 9월 오늘 하루 종일 지금 같은 게 아마 미치겠어요. 방금도 근데 또 나름대로 부모님이 안 하고 혼자 가서 그렇게 하는 거 보면은 참 대단한 거야. 그러니까 아빠도 사업하시고 엄마도 또 아빠 이제 서포트 하는 이제 그런 부분 것 때문에 혼자 계속 거기 상해 그 국제학교 가가지고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거의 다 마쳐가지고 한 3일은 고생을 한 것 같아. 네, 계속 스트러블링 하는 거지. 뭐 선생님들 이제 붙잡고도 뭐 하고 온갖 걸 질문을 다 하는 거야. 오늘 마지막 순간은 또 뭐냐면은 스쿨 프로파일 몇 개를 받아와야 돼요. 3개요, 6개. 우리 그 학생인데 학생은 이제 9월 입시 부분 것을 하고 저 학생은 이번에 이제 고대 넣고 연대 넣고 이렇게 이제 두 개 대학을 이제 넣을 거예요. 나머지 대학은 서울대는 조금 무리고 지금 여기 고대 연대도 좀 만만치가 않네. 스펙을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굉장히 중국어도 잘하고 또 뭐 공인영어 점수 있고 그다음에 한국어 인증도 있고 웬만큼 GPA도 좋고 이제 다 좋은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객관적인 지표 AP라든지 SAT라든지 이런 점수가 지금 없는 상태야.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12년 등내 그냥 거저 간다라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어. 그래서 사실 고대 연대도 지금 만만치는 않아. 그래서 이것도 이제 트라이를 해보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9월 학기에 뽑는 대학이 10년 등내는 스카이 말고 그 다음에 성균관대, 서강대, 그 다음에 중앙대까지 이렇게 뽑고 있어요. 외국인 전형은 아예 그냥 9월 학기 잔뜩 뽑아 다른 대학들도. 근데 외국인 말고 12년 특례 전형은 이 대학들이 전부야. 그러니까 뭐 사실 이 대학도 넣어도 돼. 넣어도 되는데 근데 굳이 있잖아. 10년 특례 학생이 스카이를 목표로 하지 여기 있는 대학을 목표로 하지는 않아. 그도 마찬가지. 그래서 여러분이랑 조금 뭐 좀 기분이 안 좋지. 그래서 그렇지. 너 지금 뭐 너 초등학교 몇 학년 때 갔어? 저 유치원 때 가서. 왜 근데 한국학교로 왜 들어와? 그래서 좀 아쉬운 게 있지. 유치원 때 갔어. 3학년 때? 3학년 때 너 미리 가 있지. 뭘? 의진이는 할 말 없어. 너는 뭐 내가 갔으니까. 근데 이제 학생들은 뭐가 좋냐면은 1, 8 연대가 안 됐다. 그래도 별로 걱정을 안 해. 왜냐면은 3월 입학이면은 해가 바뀌잖아. 연도가 바뀌면은 이때 다시 6개를 지원 가능해. 그러니까 이제 대박인 거지. 그래서 굳이 있잖아. 여기 있는 대학을 굳이 안 넣는 거야. 여기 이것도 한 개 붙으면 무조건 가야 돼요? 아니 무조건 가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가 붙으면은 뭐냐면은 등록을 안 하면은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 안 돼. 근데 정시를 보는 데 있어. 한국 입시에서 이제 얼리고 지정하는 거는 레귤러라고 있어. 정시가 있는데 수시 하나라도 붙으면 정시를 지원을 못 한다는 거지. 여러분들은 뭐 어차피 뭐 수능 봐가지고 정시 볼 사람 여기 아무도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건 문제가 안 되는데 왜냐면은 내년도 입시가 있는데 요 부분이 이제 서울대는 1월서부터 그 다음에 이제 고대는 3월서부터 연대는 이렇게 원서 접수를 한단 말이야.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나머지 대학들은 그 이후에 접수하는데 굳이 여기를 안 넣는 거야. 지금 이제 고대 거 서류 어저께 간신히 마친 거예요. 어제 뭐냐 에세이 할 때 계속 복사해가지고 지금 해가지고 연대 거 예비 거만 만들어 놓고 했던 부분이야. 그러면 3월 달에는 이제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이미 벌써 6월 달에 있잖아. 6월 말 7월 초에 3년 특례 원서 접수를 하는 그 시기에 12년 특례는 같이 접수를 받아. 뭐야? 3월 밖에는 지금 기회가 없어. 3년 특례는. 그치? 알았어. 여기 엔트런스 이어야. 엔트런스 이어. 그래서 언제 원서 접수를 해? 6월 말 7월 초. 그러니까 원서 접수는 불과 몇 달 안 남았어. 그러니까 지금 뭐야? 3월 말이니까 4, 5, 6. 석 달밖에 안 남은 거야. 홀도 그때까지만 아니에요. 특례에다가 서류 넣는 대학은 그때까지 받아야 되는데 근데 이제 6월 말 7월 초에 원서 접수하는 것은 1부는 3월에 뭐다? 특례 입시, 특례 3년 특례고 그 다음에 9월 중순에 이제 원서 접수하는 것이 있어. 요건 바로 뭐야?
월리아 수시. 그래서 보통 여기 있는 대학들은 6월 말 7월 초에 넣는 대학들은 이제 밑에 있는 대학, 그 다음에 9월 중순에 있는 대학은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위에 있는 대학 상향 좀 하라 그랬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이 특례는 서류가 지금 신경 써야 돼, 서류를. 알겠어요? 기본 자격이 돼야 되는 거니까 특례는 여러분들만 해당하는 경쟁이고 수시는 뭐냐면은 여러분들과 한국 고등학교 특례 자격이 되지만은 한국의 고등학교 또는 전혀 나는 해외에 안 나가봤어도 뭐냐면은 외고 특목고 다니는 학생들이 있어. 그 학생들이랑 같이 경쟁하는 게 수시야. 그래서 수시는 근데 뭐냐면은 한국 학생들이랑 경쟁해야 되니까 부담이 큰 반면에 정원이 엄청 많아. 근데 특례는 여러분들 특례 자격이 있는 그런 학생들끼리만 경쟁하는데 네, 정원이 적어. 한 명이요? 한 명, 두 명 뽑고 이제 그런 부분인데 근데 이 특례 자격을 어차피 갖춰야 되는 거니까 한국 학생들은 지원을 못하지. 왜냐하면 최소한 해외에서 고등학교 1년 이상 연속 3년, 비연속 5년 있었어야 되는 거니까. 근데 너는 뭐냐면은 중요한 게 뭐냐면은 부모가 재외국민 왜 그러냐고. 부모가 재외국민으로 자격이 있느냐 하는 것을 교육부도 모르고 대학도 몰라. 그거는 외무부, foreign minister, foreign ministry,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거기에다가 그래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유학비자로 나갔는데, 재외국민 연구원으로서의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서 뭐냐면은 정확한 해석을 내려줘야 돼. 그럼 그걸 가지고서 신분이 되면은 특례 지원을 하면 되는 거야. 근데 특례 지원이 안 된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 수시로 가는데, 여러분들 이 수시에서는 뭐가 있어? 다시 수시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것이 있고 서류랑 GPA랑 모든 게 이제 다 결합되는 것이 있고 특기자가 있어. 주로 특기자는 영어 특기자지. 그래서 토플 성적 넣고 그 다음에 다른 이제 스펙 서류 뭐 AP나 이런 거 넣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대학마다 다 다르지. SA를 보는 대학, 인터뷰를 보는 대학, 프레젠테이션 하는 대학 좀 다 달라. 어떤 데는 디베이트를 하는 대학들도 있어.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제 가는 거. 그래서 사실은 특례나 수시나 공통 서류가 있고 특례는 부모님들 서류도 또 이제 중요해. 왜냐면 부모님 자격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거에 대해서 준비를 좀 해오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12년 특례는 뭐냐면은 사실은 12년 특례는 부모 자격은 중요하지 않아. 근데 3년 특례는 부모 자격이 되게 중요해. 그러니까 부모님이 아빠처럼 주재원으로 갔든지 국내 대기업 근무하면서 LG 근무하면서 주재원으로 가신 거야. 미국에 주재원이 대부분이야 사실은. 그 다음에 니네 그 부모님처럼 현지 법인 에서 근무한다든지 이제 명확해야 되더라. 근데 또 이제 좀 애매해. 엄마가 뭔가 그쪽에서 뭐 연구원이든 유학비자든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근데 우리나라에 얼마나 공헌을 했느냐 이거야. Contribution to Korea.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가서 대한민국 기업을 위해서 했지만은 그 기업이 잘 되면 우리 국민이 잘 되는 거니까. 오케이. 재외국민. 인정. 주재원. 해외 법인에서 이제 근무를 했다. 해외 외국 회사에서 돈을 벌어가지고서 가능한 한국에 많이 충동을 해줬으면 좋아. 많이 했어요. 많이 했어. 그래서 우리나라에 귀화하면 좋은 거야. 그래서 얘네들도 한국에서 대학 가고 부모님이 한국에서 학비 보내주면 좋아. 그래서 한국 발전을 위해서 귀화하면은 그 사람들이 해외 나가서 고생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혜택을 주는 거야. 요번 정원의 몇 퍼센트? 2%. 그러면 그냥 유학만 갔다 오면 혼자서 유학 갔다 오면 다 포함 안 되는 거야? 유학만 갔다 왔다. 나는 교환학생으로 갔다 왔다. 9학년 때 미 국무성에서 주최하는 교환학생 프로그램으로 가서 중3대 공립학교에서 잘 했어. 그래서 버지니아의 페어팩스에서 공부도 잘하고 한국에서 오니까 어우 지니어스 막 그랬어. 그래가지고 거기서 다시 한국 오기가 싫은 거야. 9학년 끝내놓고서 주저앉았어. 부모는 걔 잘 있나 그냥 하우싱만 돌보러 왔다 갔다 몇 번 했을 뿐이야. 이 학생은 전혀 특례 자격이 안 돼. 그럼 뭐 해외 교환학생으로 갔던 해외 유학생으로 갔던 학생은 한국 대학에 가고 싶으면 뭘 해야 돼? 이쪽으로만 지원 가능하고 이건 안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이제 엄마 친구 됐어요? 자, 그다음에 그러면은 이제 12년 특례 기준으로 서류를 여러분이 한번 검토를 해보면 이제 여러분 서류가 12년 특례는 굉장히 복잡해. 근데 들어가는 것이 있고 안 들어가는 것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오히려 복잡한 그 구조로 해가지고 한번 보면은 어떤 것을 내가 준비해야 될지 그냥 마인드맵을 가지고 가면 좀 좋을 것 같아.